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제목 그대로 제가 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지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댓글로 병원에서 아프신 와중에 영상도 찍고 편집도 하는 게 대단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댓글을 보고 제가 왜 유튜브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시작! 제가 처음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때에는 시간이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뭘 했는지도 모르게 하루하루가 지나갔거든요. 근데 좀 치료에 적응이 되고 나니까 이제 주변 상황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 이것도 지나가면 다 추억이 될 텐데 남겨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무균실 브이로그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저는 편집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하루를 찍고 핸드폰으로 이제 편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랑 정말 친했던 몇몇 친구들에게만 영상을 보내줬어요. 나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라는 뜻에서 보내줬는데, 이제 아빠가 맨날 밤마다 그 영상을 몇 번씩 보고 잔다고, 너무 예쁘다 그런다고 이제 엄마가 전화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들 잘 만들었다고 막 너무 재밌다고 막 그렇게 해주니까 두개 정도를 더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사촌이 그때부터 계속 유튜브를 올려보려고 꼬드기더라고요. 무슨 내가 유튜브냐? 나는 진짜 평범한 그냥 사람이었는데 무슨 내가 유튜브에 하면서 계속 거절을 하다가, 하도 해보라고 해서 치료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평암을 딱한번 남기고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봐주시는 거예요. 전막뭐 올리면은 처음에 뭐한 10명 볼까 했는데 막 100명, 200명 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도 영상을 계속 만들어 올리게 되었죠.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뚜렷한 목표가 없이 재미삼아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거를 다시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한 가지 있었어요. 누군가 저에게 유튜브를 운영하는 목적,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머리를 정말 세게 탁 하고 맞은 느낌이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재미삼아 영상을 올렸고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내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왜이 영상을 올리고 있을까? 그렇게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이제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던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유독 되게 이상하게도 이전까지는 무디게 다가왔던 댓글들이 막 너무 가슴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아픈 사람이라고 하면은 날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동정하는 건 아닐까? 항상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영상을 올립니다. 그런데 다들 저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해주시고, 막 물어봐 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공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이 많이 보세요. 홍시님, 저도 백혈병이에요. 저는 림프암이에요. 저는 골수암 환자입니다. 하시면 서로 아픈 것을 나누는데, 어떤 댓글 중에서 저도 백혈병 진단을 받은 지 2주가 됐어요. 많이 응원하게 되네요. 이런 댓글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답글을 달아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다른 분들께서 그분에게 나을 수 있다고, 완치하실 거라는 그런 응원한다는 댓글을 막 달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오늘 정말 위로와 응원 많이 받네요. 너무 행복해요. 힘도 나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비로소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가 생겼습니다. 내가 단순히 정말 용돈벌이를 위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구독자분들과 또 나와 같이 좀 몸이 아프신 분들과 서로 아픈 것을 소통하면서 응원해주고 조금이나마 좀 다친 마음을 치유해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 평범한 일상이지만 최대한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찍고 만들고 올리는 게 저는 좀더 의미 있고 보람차진 것 같고, 앞으로 제 채널이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는 채널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간단하지만 제가 유튜브를 운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끝이에요. 끝.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아마 다음 영상은 외래진료 브이로그가 올라갈 겁니다. 그럼 안녕.